안녕하세요, 리아예요. 오늘은 제가 워터밤에 가는 날이거든요. 어제 장마가 되게 심해서 계속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조금 우중충한데 다행히 오늘은 비가 많이 안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준비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워터밤 가기 전에 영상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거의 한 10분 영상 찍고 곧 바로 나가야 돼서 빠르게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24일 금요일에 가게 되었고, 워터밤에 처음 가는데, 오는 연예인이 선미, 지코, 비오, 라치카? 이 정도만 기억이 나고, 다른 연예인들도 되게 아마 많이 오실 거예요. 서머 페스티벌에 가는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저희 오늘 착장은 모자와 물이 잘 마르는 운동복. 그리고 반바지 이렇게 입었고, 저는 그린 팀이지만 초록색 옷을 딱히 준비를 하진 않아서 무난하게 준비를 했어요. 가기 전에 이 물총을 샀는데요. 인터넷에서 이 물총이 8,800원 정도에 산것 같아요. 이게 색상이 랜덤 배송이었는데 핑크색을 가지고 싶었단 말이죠. 핑크색이 딱 와가지고 잘 됐다 이러면서 물총에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큰 물총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총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또 가져가야 할 짐으로는 안에서 사용할 가방. 저는 이 가방을 멜 거예요. 안에 별로 안 들어있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가벼운 가방이라 이 가방을 메고 워터밤에서 있을 거고, 그리고 또제 짐가방. 이거는 사물함에 넣을 건데 이 안에 제가 타월도 넣어놨고, 여벌 옷이랑 우산, 지갑이랑 에어팟. 충전기 코드 이렇게 챙길 거고, 방수팩도 하나 가져갈 거예요. 저는 사진을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여벌로 하나 넣어두려고 합니다. 아마 가서는 마스크를 못쓸 텐데 이렇게 챙겨두고 곧 이제 떠날 준비를 할 거예요. 얼굴도 워터프루프로 화장을 다 해놨고, 지워질 수도 있겠지만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또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 나 사진 이거 보고 들어오기 전에 그냥 일단 내부 좀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올라와요? 저도 사실 올라오고 있어요.
몰라, 진짜. 저희 워터박 3년 만이죠. 3년 동안 와 엄청 우수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12세 이상 맞아요 여기. 그리고 우리는 어른답게 조심하게 숨도 놓을게. 안녕.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완전히 네 제가 흠뻑 들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물이 아닌 땀으로 적셔드릴게요. 지금 준비됐습니까? 지금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픽사!